맞다더니 많이 틀렸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틀렸는 거 또 틀렸는데? 네, 그래서 배웠던 거죠? 자, 이런 것들 다 나왔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7 7 7 굿. 사람들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 그렇고 로빈의 가족에는 아이고 이제 딱해 할아버지 grandfather Good. 할머니. grandmother. Okay. 여자 형제. sister. sitter. 이거는 sitter인데 sitter. sister 해야지. 됐습니까? Okay. 남자 형제. brother. Good. 전번에 틀려서 많았고. 또한 역시 넣었는데. Also. Also. 어떻게 쓰죠? A-S-O. Good. 사랑하다. Love. L-O-V-E. 그렇지. 그의 가족. Friend. 일단 패밀리는 어떻게 쓰죠? F-A-I-L-Y 이거는 페일리인데 페일리 페밀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패밀리. 일단 하나씩 빼먹네?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들 people 그 다음에 어디에 로미네 가족에 로미네 가족에는 In Robin's family.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새로운 단어들이 좀 나왔는데요. 오케이. 근데 어쨌든 뭐 전번에 틀렸던 거 중에 brother 잘 맞았고요. 근데 family는 전번에 틀렸고 이번에도 틀렸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 4 오케이 그래서 로빈의 가족에는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7 people.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7 people. 로빈의 가족에는 아까 봤는데요. 로빈의 가족에는 로빈의 가족에는 in 써 있잖아 in Robin's family 로빈의 가족에는
오케이, 소리 내서 따라서 말하기 연습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seven people. 뭐 울긴 왜 울어요? 로빈의 가족에는 In Robin's family. 그러니까 There are seven people.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Robin의 가족에는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비동사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가르쳤는데요.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어요? 있다라.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 다음 뭐? 이다.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했죠. 여기서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Seven people. 앞만 길어봤자 세븐이나 되는데 이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건 기억해두세요. 잇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일 때 잇이었습니다. 세븐 피플이 일곱 명이라는데 어떻게 잇입니까? 데이죠. 데이. 만약에 세븐 피플 앞만 길어봤자 잇이면 여기에 are가 아니고 잇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잇인데요. there is라고 해야죠. 세븐 피플은 여럿이니까 데이입니다.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 데이 am입니까? 데이 is입니까? 데이 are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are가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우는 거예요? 선생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seven peopl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에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 He has grandfather and grandmother. 그렇죠.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오케이. 할아버지 할머니 일단. 로빈 있고, 그치?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니까 총 일단 3명이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has dad, mom, sister, and 그렇죠. 그러면 dad, mom, sister, brother 해서 7명의 사람들이 되었네요. 그렇죠. 사람 7명이죠. 근데 사람 말고 둘 더 있죠. 그래서 그렇지.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also has a cat and a dog. 오케이. 지금 이제 채연이가 5학년이잖아, 그치? 선생님 보기에는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려 그러면 어떤 문장들을 딱 보고 뭐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seven people 이렇게 일곱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보고 There are seven people이 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쓸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어떤 규칙 seven people은 여러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다? day다.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다? are다. 그래서 there is 하면 안 되고 there are 해야 된다는 규칙들을 이제 익혀야 돼. 그걸 문법이라고 해요. 문법을 익히려면 선생님이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해 주는 뭐 이거 뭐 비동사가 뭐니 하다시가 뭐니 이런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그건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가족을 사랑해요. His family. 맞습니까? He loves his family. 자, 여기서 he하고 his가 뭐가 다른지를 잘 봐야 돼. 이거는 누가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누구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공통점은 남자 한 명한테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라고 물을 때 대한 대답은 he고요. 누구의라고 물을 때 대답은 his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로빈. 로빈 대신 왔죠? 그럼 his는 뭐 대신 왔어요?
그 여기 점 찍고 S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님이 전부터 세 번째 가르쳐 주는 거 지금. 점 찍고 S 하면 무슨 뜻이다? 뭐뭐의. 였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민, 이번에는 단어 좀 덜 틀릴려나? 몰라요. 모른다. 아하, 되게 당당하네. 오케이. 그럼 뭐 계속해서 많이 틀리면 선생님이 특별 숙제를 내줄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뭐를 연습했나 보자. 캐럿만 열심히 연습했니? 테이크라? 선생님 저 그리고 그 종이 안 들고 안 들고 왔다. 그러면 이제 틀리면은 이따가 1대1 테스트할 때 틀리면은 딱 밤이야. 그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